도자기 마을을 떠나 저는 캄보디아의 가장 화려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앙코르와트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만 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바나나는 노랗다고만 생각했는데 빨간색이네요. 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바나나 맞아요? 제 바나나 제 낭포 낭빌레. 쿨렌산 근처에서만 나는 바나나로 다른 지역에서 심으면 평범한 노란 바나나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만 자라는 건가요? 자, 너 들어 프놈니 아이. 니 위톰, 니 앞돈 톰, 니 뻐, 니 앞돈 톰. 이 상태에서 익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 너무 신기하다. 검붉은 빛이었던 바나나는 익을수록 다홍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네 보아사. 아이고. 이렇게. 어머. 허구스란. 자. 안에는 똑같네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향이 좀 일반적인 바나나랑 맛이 다른데 박하사탕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민트 향이 살짝 나는데요. 너무 특이해요. 와. 아쿤스란. 자, 아쿤. 빨간 바나나 샀어요. Can rewrite the story tonight we're forever young 천년도 훨씬 넘는 먼 옛날 이 땅엔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꽃피운 크메르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시절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앙코르와트는 어떨지 기대됩니다. 넓게 퍼져 있는 앙코르 유적을 한눈에 보기 위해 경비행기를 선택했는데요. We're flying. You cannot touch you. Okay? So this helmet will fit on here. 오, 생각보다 무거워요. It's not so heavy. Don't say it's heavy. 긴장되는데요. 드디어 경비행기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위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대한 평원 위에 남아있는 위대한 왕조의 흔적을 찾아가는 시간. 정글 깊숙한 곳 숨어있던 찬란한 문명이 드디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감싸고 있는 해저와 섬세하게 다듬어진 석조 건축물들. 천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듯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를 걷고 있자니 저는 문득 과거로 떠난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힌두 사상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 메루산을 상징합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중앙 성소는 바로 메루산의 봉우리죠.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요. 신을 모시는 신전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을 겸허히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장대한 업적을 이뤄낸 이는 바로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수리야 바르만 2세입니다. 혼란한 내전을 종식하고 크메르 제국의 통일군주로 크메르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리야 바르만 2세의 모습은 부조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이곳은 1층 남쪽에 위치해 있는 회랑인데요. 이곳의 앙코르와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야 바르만 2세의 모습이 두 가지 있대요. 안체에 있을 때의 모습과 전투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리야 바르만 2세는 왕관을 쓰고 있고요. 가장 많은 양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찾았습니다. 앙코르와트를 통해 신의 세상으로 향하고자 했던 그는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방이 통곡의 방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징치는 거 맞죠?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소리 박수를 쳐도 울리지 않아요. 근데 들리세요? 제 몸이 북이 된 것 같아요. 손뼉이나 뭐 이런 데 치면 안 울리는데 여기 가슴을 치면 틀리세요? 틀려야 되는데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통곡의 방인가 봐요. 저는 아픔을 좀 씻고 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슴을 쳐 소리를 울리게 하면 가슴 속 고통을 씻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왕국의 시작을 함께 했으니 이번에는 거대한 왕국의 마지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앙코르 시대의 마지막 수도 앙코르톰은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곽도시입니다. 1200년경 자야바르만 7세가 건설한 계획도시라고 합니다. 앙코르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앙코르톰 안에는 왕궁을 비롯해 거대한 왕궁 광장과 수많은 사원, 그리고 승려, 군인, 귀족이 거주했던 주택들이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앙코르톰의 거주 인구가 10만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층의 회랑 부조에는 당시의 전투 장면과 일상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들이 사는 천상계를 상징하는 바이온 사원. 바이온 사원은 역대 왕 중 처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자야바르만 7세가 건립한 불교 사원입니다. 바이온의 얼굴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되게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비로운 미소로
크메르의 미소라 불리는 사면 불상.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했던 과거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진짜 멋집니다. Didn't get my perfect fantasy. Realize you love yourself more than you could ever love me. So go and tell your friends that I'm obsessive and crazy. That's why. 아, 시원하네요. 오늘 몰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